오늘 엄쌤이랑 같이 해볼 수업은 많이 있어 조금 있어에 대한 강의가 없더라고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은 한 김에 한번 만들어봐야지 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를 말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나 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많아요가 있지만 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어를 잡아서 I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Have.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have 그 다음에 많은에 관련된 단어 하나 쓰고 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것도 있는데 주어가 딱히 있지 않아. 그냥 벌레가 엄청 많더라고. 그러면 그때도 두 가지가 될 수 있지. 그쵸. 나 또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은 벌레를 내 방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제 주어를 드러나지 않은 주어를 따로 이렇게 꺼내서 해주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있어요 없어요에 대한 대어입니다. 대어. 대어. 그래서 오늘은 그 대어만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는 많은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아는 거 되게 많으실 네.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A lot of. A lot of. Many. Much. Much. Lots of. 거기에 하나 또 더. 있나요? A large number of. 또 a great. A great. 대단한 할 때 great. 대단한. Great deal of. Of. 그런데 이 많은이란 뜻을 가진 표현들을 잘 보면 어떤 애들은 셀 수 있는 것에만 쓸 수 있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셀 수 없는 것에만 써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을 얘기할 때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싫으면 뭐 주로 많이 쓰라고 얼라러브 쓰면 다 된다고 얘기를 네. 드렸었지만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신 얼라러브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얼라러브는 방금 전에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쓸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셀 수 없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음식 할 거예요. 음식. The food이죠. 음식은 이제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왠지. 그런데 셀 수 없는 애예요. Foods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굳이 음식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갔어. 뷔페에 가는데 이 뷔페에는 음식 종류가 한 10종류는 되더라고. 종류가 다른 10가지 음식이 있다 할 때는 10 kinds of food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총칭할 거면 푸드인 거야. 그냥 food. 냉장고에 음식이 엄청 많아요. A lot of 써서. There is a lot of food in the refrigerator 할 거예요. Fridge 할 거예요. Fridge. 간단하니까 네. Fridge 하세요. There is a lot of food in the fridge. 내 거라고 굳이 하고 싶으면 There is a lot of food in my fridge. There's a lot of food in my fridge. 했어요. 냉장고 음식 되게 많아. 뒤에 한마디만 더 엎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너 먹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꺼내 먹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너 스스로를 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Help yourself. 그래서 There's a lot of food in my fridge. So help yourself. 마음껏 꺼내 먹어. 꺼내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A lot of 말고 lots of도 있었잖아요. 네. 똑같아요. A lot of랑 There is lots of food in my fridge. So help yoursel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food 같이 이제 셀 수 없는 것들은 보통 이제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로 쳐요. 보통 네, 네. 단수로 치기 때문에 there are를 쓴 게 아니라 is를 썼다라는 거 네. 네,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한번 발음해 드리면 there is lots of food in my fridge. So help yourself. 그런데 이제 a lot of는 셀 수 있는 것에도 쓸 수 있다 했으니 이번에는 셀 수 있는 걸로 네. 문장을 만들어 보면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할 거예요. 뭐 스팸 메일 같은 거겠죠? 그러면 원치 않는 unwanted. Unwanted. Unwanted가 원하지 않는 이야. There are a lot of unwanted mail in my mailbox. 메일에 이제 mails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메일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거라서 there is라고 안 하고 there are로 썼어요.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unwanted emails. In my mailbox 또는 in the mailbox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발음해드리면 There are a lot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 There are a lot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 이번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 이 단어를 빼먹었네요. 톤
tons of를 쓸 거야. tons of. 톤. 몇 톤, 몇 톤. 1톤 트럭. 1.5톤 트럭 할 때 톤 있잖아요. 네. tons of도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메일 했으니까 그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메일함에 원하지 않은 이메일이 엄청 많아요를 tons of로 쓰면? 그럼 there are tons of unwanted emails in the box, in the mailbox. 맞았어요. There are tons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 There are tons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가 되는 거고요. Tons of를 이제는 셀 수 없는 거 세도. 뭘 쓸 거냐면 셀 수 없는 거를 숙제. 숙제는 셀 수 없어요? 못 써요. 왜? 홈워크는 영어 숙제, 국어 숙제. 홈워크, 홈워크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홈워크. 그냥 홈워크. 예, 예, 예. 그러면은 못 쓰니까 아 대신 이제 is를 쓰면 네.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나 숙제 됐다마나 이렇게 할 거예요. There is tons of homework this 이번, week. 그치. There is tons of homework this week. There is tons of homework this week. There is tons of homework this week.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못할 때 나 완전 망했어. 나 완전 망했어. 큰일 났어.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Doomed. We are doomed. I am doomed. 하고 주어를 계속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He's doomed. 메일함에 쓸데없는 메일이 많아. There are tons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 There are tons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 There are tons of unwanted emails in the mailbox. 셀 수 없는 것에 이제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great deal of. Great deal of. Great deal of는 셀 수 없는 것에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셀 수 없는 거. 네. 셀 수 없는 것 중에서 엄청난 압박, 부담, 압박이나 부담을 영어로 press는 이제 누르는 거죠. 그걸 살짝 활용해야 돼.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세요. pressure, pressure, pressure. Pressure. 그런데 이 pressure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내리 누르는 힘이니까요. 부담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내 30대 중반엔 참 부담이 엄청났었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담이 엄청 많았다고. There was. There was great, great deal of pressure. 내 30대 중반 시기에는 시기에? 미드 써야 돼? 아니지? 미드 써야 돼. 30은 30이지. 30. 30이죠. 거기를 30이라고 안 하고 30s라고 바꿔주는 거 만들어줘요. 30. 왜냐하면 30이라고 하면 내가 딱 30살이 될 때만 얘기하는 그렇지, 거 같잖아요. 그치, 그치. 내 30대는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럼 31, 32, 33, 34, 35 네, 이런 걸 다 포함해야 되니까 30대가 되려면 30s. 근데 30 중반까지 하고 싶어? In my mid-30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in my mid-30s.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in my mid-30s.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in my mid-30s. Great deal of 다음에 room이란 단어를 넣을 겁니다. Room. Room 공간? 공간. 방? 방. 두 개 다 있죠? 방은 사실 셀 수가 있죠. 그쵸. A room 또는 rooms 셀 수 있지만 Great deal of는 방금 셀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쓸 의미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아니야? 쓸 겁니다. 공간. 네. 그러면 야 내 차에 탈 공간. 그러니까 되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내 차에 탈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there is great deal of room in my car. 맞았어요. There is a great deal of room in my car. Great deal of라고 해야 돼? 그냥 great deal of. 아니요. 붙여야 돼요. 셀 수 없는 거에다 쓰는데? 아니, 셀 수 없는 거에 쓰는데 아예 그러니까 한 세트야. 얼라도 부두. 얼라도 부두. 아, 그렇구나. A great deal of.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셀 수 있는 것에만 쓰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many 뒤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many ways? Many ways 쓸 거예요. 야, 살 빼는데 방법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요? There are many ways. 살 뺄 방법. Weight to weight. 웨이트를 어떻게 하는 거? To lose weight. 맞았어요. There are many ways to lose weight. There are many ways to lose weight. There are many ways to lose weight.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many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요. 네.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면 아까 large number of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가 붙어요. A large number of 어쩌구고요. 셀 수 있는 것에만 써야 되니까 뒤에 복수가 와야 되고 그 앞에 아까 a great deal of는 셀 수 없는 거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어를 붙였고 네. 얘는 셀 수 있는 건데 a
large number of. Of. 어, 네. 어. 그래서 이 어는 그냥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로 어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냥 많은의 많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 어,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단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여름 캠프에 말이야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a large number of로 써서. 그럼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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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름 캠프에. In the summer camp. 그쵸. 그래서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ivities in the summer camp.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ivities in the summer camp.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ctivities in the summer camp. 라는 문장이 완성됐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서울에 커피숍 엄청 많다? 그쵸. 바로 해보세요. There are large number of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 in Seoul. 커피숍 in Seoul. So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s in Seoul.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s in Seoul.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s in Seoul.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 30대 중반엔 부담이 엄청 많았어.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in my mid-30s.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in my mid-30s.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in my mid-30s. 서울에는 커피숍이 엄청 많아.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s in Seoul.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s in Seoul.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offee shops in Seoul. 적은 한번 해볼게요. 네. 적은 거 알고 계신 거 뭐 있으세요? A little? Little? A bit? A little bit? 그것도 할 수 있어요. A little bit of 어쩌고 할 수 있어요. Few 혹시 기억나세요? Few? 아, few. 적은. 적은. 지금 한 번은 a little 했다가 또 하나는 그냥 little 했다가 어를 빼셨잖아요. 네. A little 하면 정말 조금밖에 없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냥 어를 빼고 리틀하면 거의 없는 거. 없는 거. 부정처럼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틀은 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리틀이랑 얼리틀은 셀 수 없는 것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그 음식 가지고 해볼게요. 냉장고에 음식 되게 조금 있다? There is a little food. In the fridge. 맞았어요. There is a little food in the fridge. There is a little food in the fridge. 하시면 되고 남은 음식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남은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There is a little food left. Left. In the fridge.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머, left는 동사 아니에요? 앞에 is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유사에 관계되면서 숨어 있어요. There is a little food which is left. This is left. 남아져 있는, 남겨져 있는 음식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3권 그 강의할 때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랬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확 생략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원리예요. 그래서 회화할 때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There is a little food left in the fridge. There is a little food left in the fridg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리틀을 쓸 건데 잔 영어로 glass죠. 잔에 우유 거의 없어. There is little milk in a glass. In a glass, in the glass. 내 앞에 있는 glass를 말할 거면, so there is little milk in the glass. There is little milk in the glass. 하면은 우유잔에 우유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There is little milk in the glass가 됐습니다. 이번엔 셀 수 있는 조금인 거는 a few나 few를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A few는 조금 있는 거고요. few는 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차이가 지는 거죠. 과거로 한번 해볼 텐데요. 주차장에 차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요? 그럼 there were a few cars in the parking lot? 맞았어요. There were a few cars in the parking lot. There were a few cars in the parking lot. There were a few cars in the parking lot. 이번에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대기실에 사람 거의 없더라. There were a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맞았어요. So there were a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There were a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There were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그래서 대기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번 마지막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a little bit 있었잖아요. A little bit of 하셔도 맞고요. 아니면은 little 대신 tiny 있죠. 되게 조금. Tiny. A tiny bit of. Tiny bit, bit of. 연음하면 tiny bit of, a little bit of. Litt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도 쓸 수 있어요. 적은으로. 근데 얘네는 이제 보통 셀 수 없는 거랑 되게 많이 써요. 셀 수 없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바닥에 눈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요? 눈은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There was a little bit of snow in the floor. On the ground. A ground. 바닥이 두 개야. 우리 집 마룻바닥이면 floor야. Floor. 근데 바깥에 있는 그 땅바닥이면 ground야. 예, 그래서 there was a little bit of snow on the ground. There was a little bit of snow on the ground. 난 tiny를 좀 써서 귀엽게 하고 싶어. 그러면 there was a tiny bit of snow on the ground. There was a tiny bit of snow on the ground. 하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냉장고에 남은 음식이 조금 있어. There is a little food left in the fridge. There is a little food left in the fridge. There is a little food left in the fridge. 대기실에 사람이 조금 있었어. There were a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There were a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There were a few people in the waiting room.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